안녕하세요. 사냐촌 나라입니다. 산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자주색을 띠는 이 버섯들이 간에 좋고 간 질환 환자에게도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바로 이 버섯입니다. 하나 채취해 보겠습니다. 가지버섯입니다. 민 자주방망이 버섯이라고도 합니다. 가시 이렇게 민들민들하다 해서 민, 또 전체적으로 자주색을 띈다 해서 자주, 또 대가 방망이처럼 생겼다 해서 방망이자가 붙고, 버섯이라 해서 버섯자가 붙은 민 자주방망이 버섯입니다. 가지색을 닮았다 해서 가지버섯이라고도 하죠. 햇빛을 받으면 이게 자주색이 더 선명하고, 햇볕을 받지 않으면 그 흰색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몇개 채취해 봤습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민 자주방망이 버섯입니다. 이민 자주방망이 버섯은 유사한 독버섯이 없기 때문에 자주색을 띠기 때문에 쉽게 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말, 11월 초면은 이민 자주방망이 버섯이 한참 올라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약간씩 올라오는 시기가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보십시오. 보기만 해도 참 가지버섯은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 버섯입니다. 다 표면이 처음에는 이렇게 가지색을 띠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연한 자주색으로 색이 더 연하게 변하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자주색을 띱니다. 이걸 채취할 때는 애당초 산에서 밑에 흙 이렇게 띄어내고 깨끗이 손질해서 가져온 게 낫습니다. 그래야 집에 와서 쓰레기도 안 생기고 흙 같은 것안 묻고 더 깨끗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섯 요리 손질하는 법과 먹는 법으로서는 깨끗이 씻어서 데쳐낸 후에 각종 버섯 요리에 하면 좋고, 가지 버섯 볶음을 해도 좋고, 국에 넣어서 먹어도 좋고, 또 가지 버섯밥을 해서 먹기도 합니다. 양파, 당근, 가지, 버섯 종류들 넣어서 밥한 그릇 같이 이렇게 해서 드시면 아주 한 그릇이 뚝딱입니다. 이 가지버섯 또한 약성 효능이 좋아서 항암, 항종양에 좋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켜주고, 혈전용에 작용을 합니다. 혈액 속에 있는 찌꺼기, 피덩이들을 용해, 녹여서 분해시켜서 원활하게 혈액순환이 되게 합니다. 보십시오. 착, 이렇게 채취했습니다. 정말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또한 다이어트에도 좋고, 한 연구 결과도 있고 간질환 환자에게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이 버섯입니다. 요즘 다이어트에도 좋고 해서 인공 재배해서 성공도 하고 뭐곧 있으면 식탁에 널리 오를 그럴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간에도 좋고 혈전 요괴 작용을 하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민자주방망이 버섯, 가지 버섯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냐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예, 보십시오. 보기만 해도 참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